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지탱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참여했던 프로젝트로는 배틀넷 데스크탑, 배틀넷 런처라고 하죠. 그리고 오버워치 클라이언트 개발 등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배틀넷 글로벌 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세션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주의사항을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서비스 플랫폼 하면 저희가 게임 회사에서 개발하는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고 해도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튼튼하지 않고 또는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없다면 그 게임이 유저와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은 매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발표 자료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를 지향하고 우리 게임 플랫폼 개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한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데이터를 축약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우리가 입력하려는 데이터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또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는 값일 경우에 출력값을 한정된 공간, 즉 바운디드 스페이스로 제한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데이터를 우겨넣다 보니까 비가역성이 생깁니다. 비가역성이란 결과값, 즉 해시 함수의 결과값을 안다고 해서 입력값을 알아낼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보안 영역에서 해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해시 함수는 컬리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해시 충돌이라고 하죠. 해시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시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만들 때는 결과값이 가능하면 균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해시 함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입력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도록 해시 함수를 설계합니다.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진 해시 함수를 좋은 해시 함수라고 흔히들 평가를 합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개념은 이뮤터블 데이터라고 하는 불변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작년도 제가 발표했던 세션, 함수형 프로그래밍 세션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뮤터블 데이터는 한번 생성된 데이터의 내용이 그 데이터 자체가 소멸될 때까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데이터는 그 내용이 항상 같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가 매우 쉽습니다. 복제를 하려면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의 기존의 데이터를 레퍼런스를 포인트를 하게 하면 쉽게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쉽고 캐싱이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알고리즘 또는 자료 구조로서 불변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서비스들 중에 지금 보시는 것은 구글 포토 서비스인데요. 구글 포토 서비스의 실제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URL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뭐 특정한 디렉토리나 뭐 폴더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해시 값 같은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특정한 이런 문자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쪽에 URL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구글의 개발자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런 스트링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스토리지의 개념을 Content Addressable Storage라고 합니다. Content Addressable Storage, 줄여서 CAS라고 하는데요. 이 CAS는 데이터의 위치가 아닌 컨텐츠를 쿼리 가능한 키값, 즉 그 키값은 그 데이터의 체크섬을 계산하던 해시값을 계산하던 그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키값을 기준으로 쿼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이터 저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저장 형태는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하고요. 듀러블, 데이터가 불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시큐어하겠죠.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이런 CAS 개념의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많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리고 이 아래 보이는 어떤 게임 배포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의 백엔드 스토리지로 CA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용량 서비스 분산 처리 대용량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 NoSQL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요즘에 NoSQL이 거의 뭐 대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의 특성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SQL, NoSQL 솔루션들이 이런 아까 설명드린 불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분산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저장하기로 유명한 카산드라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산드라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맴테이블과 SS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메모리에 있는 맴테이블에서 데이터 쓰기가 일어나면 이 쓰기 동작은 항상 데이터를 추가하기만 합니다. 데이터를 갱신할 때도 기존의 데이터 뒤에다가 변경된 데이터 내역을 붙여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를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쓰기 위해서인데요. 메모리의 사이즈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있는 맴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SS 테이블로 플러시를 해야 됩니다. SS 테이블에다가 맴 테이블의 내용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S 테이블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이 쓰기 동작과 읽기 동작의 락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능이 매우 느려집니다. 그리고 디스크 자체도 읽기 쓰기를 동시에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느리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각각의 SS 테이블마다 블룸 필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 필터라는 것은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필터는 공간 효율적인 확률형 데이터, 예, 확률형 자료 구조입니다. 공간 효율적이라는 것은 가능한 최소의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보시면 false positive는 가능하지만 false negative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블룸 필터에게 어떤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던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중에 이런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돌아오면 100%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 그래? 라고 해서 실제로 저장된 곳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동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룸 필터는 해시 테이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20개의 버킷을 가진 해시 테이블을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해시 함수를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3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이 블룸 필터에게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를 3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웰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3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컬리전 때문에 뭐 한 곳으로 쏠릴 수도 있고 뭐 두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NDC라는 단어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버킷에 1이라는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다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새로 들어온 이렇게 검색을 원하는 항목 이 항목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세 개 중에 하나의 해시값은 반드시 0을 가리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9가 들어온 적이 있다면 1로 세팅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있니?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블룸 필터의 결과는 우리가 100% 신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해시가 컬리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속성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헬로라는 단어의 해시 값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버킷과 만나게 됐을 때 공교롭게도 1, 1, 1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있을지도 몰라 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 헬로라는 게 정말로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요. 계속 버킷이 차게 됩니다. 이렇게 버킷이 찰수록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false positive, 즉 이 conference라는 데이터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돌려주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블룸 필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없는지를 확인할 때 굉장히 빠르게 즉시 100%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 수많은 SS 테이블들 중에서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테이블에게 물어볼 때 이거 가지고 있니? 라고 할 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그 테이블은 읽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물론 메모리를 비교적 굉장히 적게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블룸 필터의 특징은 이 추가 동작과 검색 동작 모두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비고 성능이 O의 K라는 것입니다. K는 해시 함수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블룸 필터를 우리가 해시 함수를 몇 개 쓰느냐 또는
해시의 버킷 사이즈를 몇 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서 I/O를 적게 일으키게 하는 그 두 가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DB나 이런 우리가 구현하는 구현체의 성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의 사이즈와 해시 버킷의 사이즈와 해시 함수의 개수를 통해서 false positive의 확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룸 필터도 하나의 확률적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룸 필터는 굉장히 오래전에 연구가 돼서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고요. 유사한 알고리즘으로는 카운트 민 스케치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 필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를 굉장히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확률적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블룸 필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확률적 자료 구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깐 분산 시스템과 모노이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산 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연산들을 분산된 노드에서 실행을 시킬 때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노드들이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던 또는 어떤 노드가 먼저 동작을 하고 어떤 노드가 나중에 동작을 하던 뭐 순서를 바꿔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합계라는 연산이 가지는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합계를 더하기 연산은 기본적으로 모노이드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모노이드가 뭔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역시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모노이드는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결합법칙 그리고 항등원 이 두 가지를 가지는 연산은 모두 모노이드입니다. 즉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이항연산, 이 구조 자체를 모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 즉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교환법칙까지 만족하는 모노이드를 특별히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라고 합니다. 이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라는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도 모노이드라는 것을 쉽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를 바꿔도 결합을 달리해도 결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노이드라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굉장히 많은 분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크 비지터를 우리가 분산된 노드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연산은 모노이드일까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의 아이디가 모두 A부터 Z까지 사이에만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쭉 접속을 하는데 UV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뭐 쉽게 직관적으로 역시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Q를 보시면 이쪽 서버에도 접속을 했다가 저쪽 서버에도 접속을 하죠. 그러면 U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버와 공유하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즉 어떤 공유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카운팅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보셨듯이 분산 노드에서 UV를 합산하기는 아까 보셨던 그 합계나 최대값 구하기처럼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운팅 테이블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용자가 뭐 한 뭐 수백만 명 정도 되면 어떻게든 메모리 안에 넣어보겠지만 사용자가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된다면 카운팅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수백 메가 또는 수기가의 테이블을 분산 노드가 공유한다는 것은 뭐 락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거의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필요한 값이 지난달 UV가 얼마였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31억 4,159만 2,653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루 종일 AWS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백만 원어치의 컴퓨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신에 지난달 UV가 31억 4천만 명이었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메모리 2KB 사용하고 실시간으로 구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확률적 자료구조를 사용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천만 개의 32비트 정수의 유니크 밸류를 카운팅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일 큰 40MB를 소요하는 이 방법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로우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KB만 사용하고 4% 에러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여기에 숨어 있길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0부터 1까지 어떤 해시 값의 결과 값을 정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에다가 눈금을 긋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균일하게 눈금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눈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금의 최소값을 역수를 취해서 1을 뺐더니 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아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로 어떤 유니크한 밸류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관찰값의 일부를 보고 전체 데이터셋의 유니크 밸류 카운트를 추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 정확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면 정확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메모리를 많이 쓰고 해시를 여러 번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하이퍼 로그로그라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프랑스의 컴퓨터 과학자인 필립 교수님이 이 방법을 고안했고요. 2007년에 이 방법을 고안하고 2011년에 타개하셨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의 해시를 계산한다는 것은 랜덤한 비트를 생성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랜덤한 비트의 패턴을 잘 관찰하다 보면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굉장히 희귀한 일을 겪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구나. 굉장히 희귀한 일을 봤다는 것은 오래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비트 패턴을 관찰하다가 굉장히 희귀한 비트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값들을 관찰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쉽게 보면 맨 뒤에 비트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즉 두 개 중에 하나는 맨 끝에 밸류가 1이라는 겁니다. 랜덤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1의 위치, 다시 말하면 트레일링 제로라고 하죠. 맨 뒤에 0에 연속된 개수를 세면 그것이 바로 카디날리티. 여기서 카디날리티라는 것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디날리티의 좋은 에스티메이터, 추정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 패턴을 관찰을 해서 카디날리티를 알아내고 싶고요. 정확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트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랜덤한 비트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하나의 확률 변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에버리징이라는 확률 변수를 평균 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해시 함수를 여러 개 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해시 함수가 여러 개가 되면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여러 개 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비트 패턴들을 M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개의 비트만을 선택해가지고 그 비트의 패턴에 따라서 나눠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의 32비트 인티저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기준은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00 레드, 01 그린, 10 블루, 11 옐로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두 개의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잘 관찰을 해보면 연속되는 0의 개수의 최대값을 가지는 놈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레드가 0, 그렇죠? 그리고 그린은 2, 그리고 블루가 5, 또 옐로우는 6.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레지스터에 넣기 위해서 1씩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레지스터, 즉 4개의 그룹을 각각 독립적으로 카디날리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의 1승, 2의 3승, 2의 6승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값들을 조합평균을 냅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보여주셨던 평균을 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평균을 내는 방법은 맨 위에 있는 산술평균인데요. 산술평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것을 보시면 체조나 뭐 피겨스케이팅 같은 것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빼고 나머지를 평균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산술평균은 그런 아웃라이어, 즉 이렇게 극단의 값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평균을 사용합니다. 이 조합평균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김연아 선수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6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64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각 비트 패턴의 가장 트레일링 제로의 맥스 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들을 조합평균을 내서 맨 밑에 실제 카디널리티와 하이퍼 로그로그가 추정한 카디널리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에러율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계속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들의 UV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치는 2%의 에러를 가진 값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실제 값과 매우 근사합니다. 지금 뭐 6만 4천 개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이퍼로그로그의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10억 UV를 2% 오차로 추정하는데 불과 1.5KB 정도만 사용해서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 분산 환경에서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뭐 결합을 바꿔도 하이어키를 바꿔도 전혀 결과값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노이드 성질, 게다가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로그로그는 분산 시스템에서 매우 쉽게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즐겨 쓰시는 레디스의 PF 카운터가 바로 하이퍼로그로그 구현체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추가가 됐고요. 이 PF는 바로 그 필립 교수님의 일종의 기리는 의미에서 PF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도 이런 스트림 라이브러리 뭐 이런 구현체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로 현업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UV, 유니크 카운트를 알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퍼포먼스 튜닝이나 하는 여러 카운터 힌트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공각기동대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쿠사나기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네트는 광대해. 이렇게 광대한 네트에서 우리가 친구도 찾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검색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이 책을 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샀어.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내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책도 있었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친구 추천 서비스 가끔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인 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과연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이런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중에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책들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 중에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책을 추천해주면 그 책도 역시 내가 좋아할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유사한 집합을 찾아서 그 집합의 유사도를 활용해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후드 베이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의 권수가 보통 수십 권, 수백 권,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친구 맺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수백 명, 뭐 많은 분들은 뭐 천 명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커다란 집합을 유사도를 비교한다는 게 또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수많은 사용자들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 수억의 사용자들 중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더 유사한 이웃인가, 가까운 이웃인가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집합들 끼리끼리 모을 수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역시 오늘 눈치를 채셨겠지만 계속 해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해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시하면 해시의 컬리전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한번 컬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컬리전의 확률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력값이 비슷한 값이 들어온다면 결과값도 비슷한 값으로 나오도록 한번 해시를 설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집합과 집합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자카드 시밀러리티라는 것을 정의하겠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합집합의 개수 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결과는 0부터 1 사이로 두 집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 두 집합의 모든 원소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이 두 집합이 유사한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사할 걸로 추정은 되지만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바구니 모두 이 항목들을 들어있는 물건들을 무게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놈만 하나씩 꺼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덴티티, 두 개가 같다면 그 무게의 값이 같다면 같은 집합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부피순으로 다시 또 정렬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꺼냈는데 두 개의 부피가 값이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집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최소값만 꺼내서 비교를 하다 보면 그 같은 경우가 많을수록 두 장바구니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장바구니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로 해시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해시 값을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준으로 퍼뮤테이트, 즉 재순열, 재정렬시키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소팅을 했던 것과 같은 동작을 해시 펑션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 값의 최소값만 비교하면 우리 아까 정의한 자카드 시뮬러리티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두 집합의 해시를 해서 두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해시값을 구하고 최소 해시만 비교해서 같을 확률은 자카드 시뮬러리티와 같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개의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최소 해시값들만 모아서 특정 셋의 시그니처로 사용을 하고 그 시그니처가 유사한 것들끼리 소팅만 하면 그룹그룹해서 유사한 집합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해시를 적용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것, 특히 최소값을 구하는 것 역시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입니다. 우리가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는 거의 공짜로 분산 시스템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민해시 방법이 실제로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민 해시가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시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줄여서 LSH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시가 실제로 대규모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LSH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민 해시 방법은 구글 뉴스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이 돼서 구현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벌써 10년 전의 논문이네요.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친구 추천 서비스, 상품 추천 서비스뿐 아니라 어떤 인식 분야, 특히 인식 분야는 우리가 뭐 지문을 딱 찍었는데 1시간 후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00% 정확하지 않아도 찍으면 99% 정확도로 당장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LSH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활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들, 우리 불변 데이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CAS, 모노이드, 특히 모노이드 그중에서 커뮤테이티브 모노이드로 우리가 연산을 표현할 수 있으면 분산 처리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확률적 자료구조라는 영역을 소개해드렸고요. 확률적 자료구조 중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블룸 필터,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의 초석이라고 불리는 하이퍼 로그로그, 그리고 해시 함수를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사용한 LSH, 그 중에서 자카르드 시밀러리티와 민 해시 방법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 구성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네요, 사실상. 우리가 뭐 수만 명, 수백만 명 또는 수천만 명 규모의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는 뭐 비싼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뭐 메모리에다 캐시를 추가하고 뭐 최적화를 하고 그런 방법들로 어떻게든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자 규모가 뭐 수천에서 수억 또는 뭐 수십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몇 가지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최근에 연구된 알고리즘들이고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알고리즘들이고 이미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의 서비스에서 실제로 적용돼서 돌아가고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면 우리가 개발자는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은 뭐 새로 나온 솔루션 또는 뭐 새로 나온 기술, 뭐 표준 뭐 이런 것들 주로 응용 기술을 따라가기에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아. 예, 그 말도 맞는데요. 근본적인 부분, 알고리즘이나 어떤 이런 학계에서 연구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최신의 결과물들이 우리 현업에서도 유용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알고리즘들, 블룸 필터를 제외한 뭐 로컬리티 센스티브 해시나 뭐 하이퍼 로그로그 같은 것들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개선이 되고 연구가 된 주제고요. 우리가 이런 완성된 솔루션에서 어떤 걸 조합해서 그냥 서비스를 엮어낼까 뭐 이런 고민을 조금 넘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공부들을 좀 더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뭐 서비스나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